여러분 안녕하세요. 애니멀리 DK입니다. 열도의 백과사전. 오늘은 후추를 뿌려준 후추를 뿌린 페퍼드 코리도레스에서 만나봅니다. 제가 왜 후추를 뿌렸냐고 했냐면 페퍼드라고 돼 있잖아요. 페퍼 후추 ED가 붙었으니까 후추를 뿌려둔 코리도라스라고 해서 페퍼드 콜이라고 통상명이 외국에서 불리는데 국내에서도 그대로 따와서 페퍼드 콜이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몸통의 무늬를 보면 자글자글하니 이렇게 돼서 약간 후추를 갈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무늬잖아요. 참 이름 재밌게 잘 지었는데 코리도라스는 뒤에 원래는 캣피시가 붙어요. 코리캣 이렇게 해서 페퍼드 코리캣. 캣피시는 뭘까요? 뭐 캣이랑 피시니까 고양이 물고기, 캣피시는 메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코리캣 하면 두꺼운 뼈대를 가진 소형 메기 중에서 이 후추 무늬를 가진 물고기가 바로 이 페퍼드 코리도라스가 되겠습니다. 코리도라스류의 원래 고향인 남미 쪽이고요. 이 친구는 22에서 26도 내외, 고수온을 좋아하는 코리 말고는 28도는 좀 너무 높거든요. 26도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코리도라스를 키워주시면 좀 중장기적으로 사육이 가능합니다. pH는 뭐 6에서 7, 약산성 6에서 중성 7 정도가 좋고요. 이 친구는 최대 크기가 한 6에서 7cm 정도 되거든요. 어항은 가로길 45cm에 자반용도의 어항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페퍼드는 이 보편적인 브론즈 코리랑 마찬가지로 동남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번식이 되고 있거든요. 야생 개체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요. 다 동남아 아니면 국내 양어장에서 번식된 개체들이 국내에 이렇게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코리도라스는 T 포지션이라고 해요. T 모양 T 포지션으로 해서 번식을 하는데 암컷이 수컷의 정액을 마셔요. 마신과 동시에 배에 있는 배신으로미를 이렇게 모아서요,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 알이 쏟아집니다. 돌아다니다가 벽이나 수초 뒤나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데 대부분의 코리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 습성을 어떻게 봤냐라고 하면 코리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코리들이 좀 물살이 있는 곳에 살지 않을까. 물살이 센 지역에 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방법을 썼을 텐데 만약에 이 친구들이 뭐 연못이나 흐름이 거의 없는 데서 만약에 번식을 한다면 요렇게까지 T 포지션을 할 필요는 없겠죠. 대부분의 코리도라스가 기본적으로 사는 그런 자연 환경은 물살이 조금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어항에 수류를 좀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코리들이 그거 타고 놀아요. 코리를 좀 재밌게 관상하고 싶으면 뭐 수류도 좀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코리들이 가진 습성을 끌어내서 보는 맛도 좀 있겠습니다. 무조건 바닥에만 있는 고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코리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줘서 그렇거든요. 대부분 코리들이 타고 놀거나 어항 아래에서 바닥 부분에 살짝 떠서 살랑살랑 거리면서 이렇게 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관상의 맛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 어종이 가진 그런 습성을 보시려면 이런 환경들을 구성해 주시면 각 물고기가 가진 그런 재미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코리들은 살아있는 실지렁이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냥 일반 사료를 줘도 뭐 잘 먹습니다. 바닥에만 잘 떨어지고 너무 가는 입자는 못 먹겠죠. 입이 좀 크고 하니까. 그래서 적당한 입자에 바닥에 잘 떨어지는 이런 먹이를 주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사육할 수 있고요. 뭐 간혹 냉장이나 이런 거 주셔도 되지만 굳이 안 줘도 무방하니까 사료로만 이렇게 키워도 되고 뭐 다 먹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는 잡식성 물고기거든요. 먹이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멀로 백과사전 페퍼드 코리 2편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